네, 앞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국제 우편물을 받으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대만에서 보내온 소포를 열어본 직원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포가 발송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찰 지구대에 구급차와 형사 차량이 출동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도 보입니다. 생물 테러로 의심되는 소포가 접수됐다는 신고로 군과 경찰, 지자체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문제의 소포는 노란 포장지 안에 튜브형 화장품 용기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로 발송지는 대만으로 돼 있었고 지난 11일 제주 시내 가정집에 배송됐습니다. 신고자는 소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가 울산 복지시설 직원이 비슷한 소포를 열고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이송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생물 테러나 독극물이 의심됐지만 다행히 폭발물과 방사능, 화학물질, 생화학 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포를 받은 신고자의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군 국방과학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대만에서 이렇게 이제 온 우편물인데 그 내용물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관련된 군 소방서, 뭐 경찰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외형적인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이제 전부 음성으로 해서 이상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보다 내용물적인 거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아마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에서 마약인 LSD가 검출되는 등 지난 2년 동안 4건의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생물 테러 가능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작위로 배송하는 일명 브러싱 스캠일 수 있다며 의심 우편물은 개봉하거나 옮기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